이제 빨리 집에 가자. 엄마 걱정하시겠다. 오늘 아빠랑 그 놀이공원 가니까 정말 기분 좋았지? 재밌었는데, 나 다리가 아프고 피곤해. 그래, 택시 타고 가자니까. 아이 무슨 소리야? 아빠가 얼마나 절약하는 남자인데 오늘 지하철 타고 빨리 가자. 됐거든요? 오늘 엄마도, 지하철이 지하철이 빠르고 좋아. 아이고 요리야 이제 지하철 타러 가자. 아, 그러고 보니까 요루루 이거 지하철 한 번도 안 타봤구나. 안 타봤어. 그럼 아빠가 오늘 지하철 타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거 보이지? 기계. 이 칸막이가 지금 막고 있어서 우리가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러네. 이 티머니 카드로 말이야. 여기를 교통카드로 띡 찍고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뭐야? We are, let's get out! 와우! 뭐야? 뭐야? 우리가 저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저렇게 막 뛰어넘어가고 막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교통카드로 여기를 찍고 한번 지나가 보자. 어이, 비켜! 이거 뭐야? 어른 놈의 자식이 말이야. 어디서 지금 어른이 지나가는데. 비켜, 임마! 잠깐만. 저렇게 사람들이 다, 이 동네는 좀 이상한데? 사람들이 다 넘어가잖아? 요래, 요 잠깐 있어봐. 아빠가 한번 넘어가 볼게. 아빠 안 된다면서? 아니, 여긴 되는 거 같아. 여기 동네는 공짜인가? 한번 넘어가 볼까? 아이!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넘어가길래 저도 한번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저는 안 아니, 되는 무슨 건가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넘어가면 안 되지! 티켓 아니, 줘요, 티켓! 아까 그 사람들 다 지나가던데 왜 저는 잡는 거죠? 난못 봤어. 못 봤구나. 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아빠처럼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아빠 너무 쪽팔려. 어쨌든 이 기계에다가 이렇게 꽂으면은 지나갈 수 있어. 봐봐. 자, 이 기계에 꽂아봐. 그 기계가 아니라 오케이. 이 옆에 있는 기계이지 않겠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야, 너 진짜 처음 타는구나. 넘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란 말이야, 이렇게. 이 기계 꽂아봐. 이 기계? 그래, 그렇게. 자, 됐다! 가자. 자, 이거 오랜만에 이거 지하철 타니까 기분이 설레이는걸. 맨날 회사 갈 때도 걸어갔었는데. 우와, 짱 신기하다. 지하철에 사람이 되게 많네. 우와. 아, 우리 집 가려는 지하철 타려면은 한식거에 오니까 좀 앉아서 기다릴까? 그래. 아, 이거 지하철은 정말 편한 대중교통이야. 가격도 싸고 엄청 빠르다고. 아빠, 오늘 엄마는 어디 백화점 간다고 했나? 그래서 아, 같이 못 갔나? 오늘 그뭐 아줌마끼들끼리 뭐 백화점 간다고 했는데. 뭐 하나 그럼 해주시고. 지금 집 가도 엄마 없을 수도 있겠다. 그치? 엄마도 지하철 타고 올걸. 금방 올 거야. 아! 요리야, 우리 집에 가는 거 지하철 왔다. 빨리 갈까, 우리도? 우와! 탔다. 오. 야. 오. 요리야, 이거 사람이 엄청 많다. 그치? 그러게, 응, 다리 아픈데. 요리야, 저쪽 뒤에 보여? 저기. 저기는 앉으면 안 돼. 여긴 노약자석이거든. 의학자석이 뭔데? 몸이 아프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우대하는 자리야. 절대 네가 앉으면 안 된다. 알겠지? 알겠어. 자리가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기 자리 있다. 잠깐만. 뭐야 이 아저씨. 아저씨 저 옆에 앉으려고 하는데 좀 다리 좀 오므려 주세요. 뭐야? 다른 데 가서 앉지. 그러면은 요리야 저쪽 살짝 여기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앉아. 아니, 이 아저씨가 여기 앉으면 되지. 이 아저씨가 다리로 그냥 입구를 막아버리네. 아니, 골키퍼도 손으로 길을 막는데 이 사람 다리로 막아버리네. 쪽벌남이잖아 이거. 아, 요리야 그러면 뒤에 앉으면 돼. 저기. 맞아, 맞아. 뒤에 앉지. 이 아저씨! 여기 앉으면 돼. 그냥 앉아.
완전 비매너네. 혼자서 세 자리를 저 차지하고. 어? 아저씨 그러다 나중에 엔트 테러 걸린다? 어쩔. 아니 요리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요리야 저렇게 어 다른 사람 자리도 이렇게 가리면 안 된단다 알겠지? 너 커서 저렇게 되면 안 돼 알겠지? 진짜 못생겨가지고는 절대 저렇게 안 될 거야. 매너 있는 시민이 되자구나. 아저씨 내 위에 올라오면 어떡해요? 별로 안 가. 졸라. 어? 아휴 어쨌든 어 우리가 여섯 정거장이면 집에 도착하니까 어 요리야 푹 쉬고 있어. 아휴 어. 운 좋게요 지하철 자리를 얻어버렸네. 아 너무 좋은데. 이번 역은 쌍기 쌍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아 쌍기역이네. 물 다 왔네. 아이 가야겠다. 저씨 어, 드디어 내리실 아저씨 간다. 어 아휴 어. 이제 내 정거장 아. 남았네. 뭐야?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아. 아빠. 뭐야? 어. 술 냄새 나. 아. 얘 술을 먹고 왔나? 어? 아. 이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이거 어른 노는 자식들이 이거 어르신이 지금 앞에 서 지금 서 있는데 감히 지금 안고 있어?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여기 앉으실래요? 제 자리 앉으실래요? 넌 싸가지 없는 놈이 지금 어르신이 지금 가만히 서 있는데 상한히 비켜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면은 여기 앉으세요. 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뭐야 지금 나보고 지금 노약자라고 지금 함부로 앉으라고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 할아버지께서 아, 할아버지께서 여기 뒤에 자리도 많은데 여기 앉으세요. 네 몸도 많이 불편하실 텐데 여기 앉으시라고요. 어휴 지금 나보고 지금 거동이 지금 불편하니까 지금 세 걸음이나 지금 더 가야 되는 저 의자에 지금 앉으란 거야 지금! 아니 그러신 게 아니고 그 어른이시니까 어르신이니까 자리를 양보해 드린 거잖아요. 여기 앉으시라고요. 많이 불편하실 텐데. 아 진짜 요즘 것들은 이해서 안 돼. 야, 막 함부로 막 저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렇게 막 앉으라고 막 그렇게 강요 나고 있으니 말이야. 아 요래 요래야 어 저 할아버지가 어 지금 술을 드시셔서 그런 것 같아. 어 술 냄새 너무 난다. 저렇게 공중 장소에서는 저러면 안 된다고. 어 아 피곤이야. 아 피곤이야. 아 좋아라 좋아라. 요래야 저기 저 할아버지처럼 어 저기 사람 앉는 자리에다 저렇게 술 먹고 자면 안 돼. 누워서 어? 나는 안 좋아해. 뭐야? 어? 너 뭐라고 했어 나?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할아버지. 자식이 어린 놈의 자식 지금 나보고 지금 늙었다고 했지 지금 나? 저 늙었다고 한 적 없어요. 자식 이거 어린 놈이 자식 이거 자꾸 이거 어른한테 자꾸 많이 될거 알려 지금! 아이고 할아버지 술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세요 집에. 아이 싸가지 없는 게 아유 지금 어디야 지금. 아이. 이번 역은 마른미 마른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아이고 무슨 아이 무슨 이거 안내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어린 놈이 자식이 많아. 아이. 맞구만 왔어. 아이, 요리야 너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저렇게 늙으면 안 돼. 어 알겠어. 이럴 거야. 좋아. 어 가와이. 좋아. 뭐야? 어? 사진을 뭘 찍는 거지 아까부터. 어 가와이. 역시 귀여워. 야, 요리야 저 아저씨 뭐야? 아 모르겠어 아빠. 근데 저 아저씨 뭔가 되게 찝찝하지 않나? 아빠가 저 아저씨 폰 뺏어서 봐봐. 아까부터 계속 우리 쪽으로 찰칵찰칵 하잖아. 그러다가 뭐 자기 셀카 찍은 걸 수도 있지. 아예 오해야 오해. 그런 거 어. 가와이 앙 기모띠 앙 스모디. 저 아저씨 도대체 뭘 찍고 뭘 찍고 있는 거야? 휴대폰으로? 아빠 나 무섭단 말이야 빨리. 내 옆에 여고생이 앉아있었잖아. 어? 설마 저 아저씨 변태 아니야? 어? 아니 가기 싫다 오빠. 오른쪽으로 찰칵 왼쪽으로 찰칵. 아 가와이. 아니 도대체 어이 이 이쁜 어 이 여린 여고생 지금 사진을 몰래 찍고 있는 건가 지금?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잘생기고 너무 귀여워.
아, 야, 아저씨! 왜 그러세요? 당신, 당신 저 휴대폰으로 뭘 찍었어 방금? 뭘 찍었냐고?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너 당신 설마 저기 여린 여고생 사진을 몰래 찍은 거 아니야? 몰카 한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여자를 싫어해요. 자 보세요. 휴대폰에 한번 봅시다. 뭘 찍었는지 내가 봐야겠어. 띡띡띡띡 갤러리 띠용? 내 사진이 잔뜩 있는 걸 이거 뭐지? 어이! 이럴 수가! 다 내 사진이야! 오! 내 사진 안에 이렇게 써있어. 아저씨 사랑해요. 당신 뭐야! 편드나! 평생을 함께 살려줄래. 가와이! 살려주세요! 진짜? 지켰다 나가자! 요리야! 아빠 나 무서웠죠! 지하철에는 저런 변태 치안도 있단다. 알겠지? 지하철 왜 탔어? 그냥 지하철은 택시 타고 정말 가지. 위험한 곳이야. 임대 손님이 너무 많다고. 이번 역은 헛구, 헛구역입니다. 내리신 분은 오른쪽입니다. 아니 그럼 아까 그 변태 치안 아저씨는 달리고 있을 때 내린 거야? 와우! 뭐야 저 아줌마? 아유 여기 내 딸이야! 아유 지금 비켜야 비켜! 아유 태균이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네. 아 태균이 아줌마! 아유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나도 잘 지냈지. 아유 저 아줌마 시끄러워. 저 아줌마가 공공재 소리인지도 모르고 시끄럽게 전화하는 거 봐라. 아유 저 아줌마 완전 싫어. 아유 그래? 아유 첫째가 그렇게 유학을 갔어? 아유 우리 딸도 아유 조금만 크면은 서울대 갈 것 같아. 서울대 아유 서울대가 뭐야 하버드생 다 갈 수 있지. 아유 그래? 아유 우리 남편도 발냄새가 오지고 지러. 아유 나 진짜 숨을 쉴 수가 없다니까 집에 들어가면. 바쁘다고? 아이 그래 알았어 이따가 전화할게. 아줌마 너무 시끄러운데 내가 한마디 해야겠는데 이거. 진짜 누구네 집 아줌마인지 진짜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러게 말이야. 누구네 아줌마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통화 다 끝났다. 아 저거 저거 우리 여보 아니야 저거? 엄마? 응? 아니 여보? 여보! 아 여보 아는 척하지 마 사람들 쳐다보니까.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리야! 이러지 마세요 아줌마! 이러지 마세요! 아니 이거 창피해 죽겠네 이거. 아 동네 사람들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이랑 딸내미예요. 아 여보 난다. 아니 어이 줄게요. 지하철 인피 아줌마가 우리 여보였다니. 아유 아는 척하지 마 아는 척하지 마. 아유 가야겠네 집에 가자. 누구세요 아줌마! 아 여보 같이 가야지! 집에 가자. 누구세요? 도망가요.